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할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언니가 마셔보니까 언니야 이 가루가 뭔지 알아? 몰라. 언니가 지금부터 맛을 보여줄게. 내가 더 신기한 걸 보여줄까? 해봐봐. 우와, 공중에 도 뜨네. 우리 이 첫가루를 액체김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오, 그래도 좋겠다. 그럼 우리 액체김을 한번 섞어볼까? 액체김으로 어딨니? 액체김으로 못 찾겠다, 개꼬리. 액체김으로 어디 갔었어? 이 액체괴물에 첫가루를 섞어볼게요. 아 맞다. 근데 이 첫가루는 냄새를 맡거나 먹거나 손을 집어서 손을 안 씻고 입에다 갖다 대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는 장갑을 끼고 첫가루를 만질 거예요. 꼭 조심하세요. 네, 첫가루를 부어볼게요. 민니야, 이거 위험하니까 고개 쪼글쪼글 돌리고 있어. 액체괴물에 철가루를 섞었더니 이런 색이 됐어요. 구작물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하고 어떤 코코아 가루 같은 생김새가 흩을 거예요. 이제 자석으로 철가루를 묻힌 액체괴물을 가지고 놀아볼게요. 보이세요?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액체괴물 안에 자석을 넣어놨어요. 철가루를 넣은 액계가 생각보다 이렇게 확 굳지는 않아요. 철가루 액계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자석을 넣으면 우와! 자석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액체괴물은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철가루와 자석도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우리 내일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먹을까? 다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